여러분, 이번 영상은 LDL 3편에서 추가로 최신 연구를 소개드리면서 3편에서 다 설명하지 못했던 내용을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LDL 3편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연구는 약 2주 전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 고지혈증의 역설이란 내용인데요. 약 15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수록 전체 원인 사망률은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LDL 3편에서 소개드린 레이든 마을의 전체 원인 사망률과 아주 비슷한 결과죠. 비슷한 결과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생존 확률 그래프입니다.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관찰했는데요.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인 경우 생존 확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에 200 이하에서는 생존 확률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에 따라 순차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상당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역시 LDL 수치에 따라서 생존 확률 역시 순차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한 연관성을 보이는 특징적 소견입니다. 이번 연구의 다른 결과도 보겠습니다. 평균 생존 시간은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높은 그룹에서 0.9년에서 1.9년 더 길었다. 총 콜레스테롤 10 증가 시마다 사망 위험은 10% 감소했고 LDL 콜레스테롤 10 증가 시마다 사망 위험은 9% 감소했다. 연구의 결론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이 더 높으면 역설적이지만 전체 원인 사망률이 감소했다. 참고로 역설적인 게 아니라 원래 이런 겁니다. 연구원들이 결과에 놀란 것 같네요.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이 더 높으면 더 오래 생존했다. 약 1, 2년 정도 더 오래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연구 결과는 고지혈증이라는 질환의 실제 위험성에 대해서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물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엄격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올바른 과학자라면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강한 연관성을 보이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런 결과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역인과성이라는 건데요. 사망 직전의 말기 질환 환자는 LDL이 떨어지기 때문에 LDL이 낮을수록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 말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아프니까 잘 못 먹고 잘 못 먹으니까 LDL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LDL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면서요. 많이 아프건 안 아프건 낮춰야 한다면서요. 이러니까 LDL 악마론 논리가 자가당착이라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역인과성을 얘기할 때나 그때나 일리가 있는 거죠. LDL을 악마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할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LDL이 낮으면 낮을수록 몸이 말기 상태에 이를 정도로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결국 LDL 악마론을 가지고 있으면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일단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걸로 가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런 문제 제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나이, 비만 상태, 고혈압, 당뇨, 흡연 상태, 알코올 섭취, 고혈압 약 및 고지혈증 약 사용, 심혈관 질환 등 혼란 변수들을 모두 보정했습니다. 그룹 간의 상태를 최대한 비슷하게 보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정하면 역인과성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LDL 악마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걸 보정하라고 하는 겁니까? LDL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말은 항상 적용되는 말이 아니었습니까? 그때그때 다른 겁니까? 애초에 그때그때 다른 거였으면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뭐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보정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5년 이상 추적 관찰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제외했습니다. 즉 연구 시작 5년 안에 사망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이러면 몸이 극도로 안 좋은 말기 질환 환자들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겁니다. 연구원들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역인과성을 충분히 보정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보정할 수 있습니다. 아예 수치가 가장 낮은 사람들을 빼버리고 나머지 부분만 보는 겁니다. LDL 낮은 사람들은 다들 몸이 그렇게도 안 좋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당신들 주장이라면 LDL이 건강의 지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LDL이 높으면 건강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모순이라는 겁니다. LDL 악마론이. 당신들이 하도 우기니까 나도 한번 우겨봤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00이 넘는 상황에서도 수치가 증가할수록 사망률은 감소하는 패턴이 그대로 보이죠. LDL 콜레스테롤도 볼까요? 수치가 제일 낮은 그룹을 빼버려도 여전히 이 패턴이 살아있습니다. LDL 악마론이 정말 맞다면 LDL 190 이상이면 혈관 다 막혀서 훨씬 많이 훨씬 빨리 사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망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결과가 이러니까 연구 제목이 고지혈증의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구원들도 결과에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이런 패턴은 레이든 마을의 결과에서도 같은 패턴이 보이죠. 이건 연관성이 상당히 높다는 뜻입니다. 다른 연구도 좀 볼까요? 남성 호흡기 질환 사망 위험에서도 콜레스테롤이 200보다 낮은 두 그룹을 제외해도 콜레스테롤이 증가할수록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성 소화기 질환 사망 위험에서도 역시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관성이 상당히 높다는 뜻입니다. 이 연구에서도 말기 질환, 심혈관 질환, 당뇨, 스타틴 처방을 받은 사람들을 제외하면서 보정했습니다. 솔직히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여기서도 콜레스테롤이 가장 낮은 그룹을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역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죠? 또 다른 연구를 봐도 마찬가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정말 의미가 없습니까? 이번에는 심장질환, 암, 중풍을 제외하고 염증 지표인 CRP가 2 이하면서 HDL 50 이상, 중성지방 100 이하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만성질환으로 몸이 아픈 사람은 이런 결과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 일반적인 평균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대사적으로 건강한 사람에서도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할수록 사망률은 크게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올해 3월 말에 발표된 최신 연구입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아주 심각하게 아픈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엄청나게 보정하고 있죠. 전체 원인 사망률, 심혈관 질환 사망률, 비심혈관 질환 사망률 모두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건 아픈 사람이건 비슷한 패턴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LDL 3편에서 말씀드린 레이든 마을의 호흡기 감염 사망률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 암 사망률 역시 콜레스테롤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패턴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간 조사했던 프레이밍햄 연구에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연간 1 감소할 때마다 전체 사망률은 11% 증가했고 심혈관계 사망률은 14%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콜레스테롤은 해로운 물질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은 모든 세포의 껍질인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고 비타민 D를 만들고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을 만듭니다. 지방을 흡수하고 소화시키는데 필수적인 담즙산을 만들고 우리가 각종 스트레스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신 호르몬을 만듭니다. 신경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신경세포의 원활한 신경전달을 위해서 많은 양의 콜레스테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악마가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과도 같은 겁니다.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지면 우리의 몸은 반드시 나빠지고 고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보다 낮은 수치가 우리 건강에 훨씬 위험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